지난해 강동구 천호 지하차도의 평면화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됐는데요. 그 중간 보고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선 세 가지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강동구 천호 지하차도의 평면화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아직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이날 주민들은 지하차도로 인해 지역이 단절됐다며 평면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천호동과 성묘동은 도로로 갈려야 하고 어울림이 힘들다 보니까 지역발전도 자연히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완전 매립에서 사람을 위한 도로를 만들어서 동과 서가 성묘동과 천호동이 옛날처럼 한 지역으로 소통이 되는 그 지역을 만들어주시고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하차도를 놓고 세 가지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지하차도를 그대로 두거나 축소, 평면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양준욱 서울시 의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지하차도의 평면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차도를 없애고 보행의 편리성을 강화하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상권이 차단벽이 돼가지고 지하로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또 차량 통행이 되지 않게끔 했던 이런 것을 왜 20년 동안 해왔으면서에 대한 불편함을 초래했느냐. 강동구에 절실히 바라는 것은 천호동과 성내동 상권이 활성화돼야 된다. 지역을 단절시키고 상권의 활성화를 막는 원인으로 지목된 천호 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을 진행할 경우 약 1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